자, 신동현 선수 정도면 또 믿을만 하죠. 자, 우주정거장에서 경기를 펼칠 예정인 신동현 선수 현재 3승 1패 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그전에서 최근 아쉬운 좀 패배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나머지 종족전에선 그리고 특히나 프로토스전에서는 기가 막힌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일단 근데 문제는 오늘 저그전이란 말이죠. 네, 신동현 그렇죠. 선수가 근데 뭐 저그전이 뭐 나쁘다 뭐 무너졌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나 저그전 약하지 않아요. 네, 라고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나서 예, 삼성전자 칸을 일단 강민수 선수까지는 깔끔하게 이어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자, 상대가 방송 경기에서 승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조성호 선수에게 패하면서 좀 패배가 좀 연이어지고 있었던 최경민 선수입니다. 네, 최경민 선수도 이제 비시즌 기간에 뭐 프리시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아, 뭔가 프로리그에서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팀 내에 걸출한 뭐 권태훈이나 박소호라는 저그 때문에 쟁쟁한 저그 때문에 출전 기회를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자신감도 넘치고 그 파이팅이 좋은 그런 선수더라고요. 네. 방금 전에 경기를 펼친 박진혁 선수가 좀 외모가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경험이 좀 많은 조금 많아요. 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는 동격전입니다. 신노현 선수와 최경민 선수의 저그전 현재 준비가 되고 있고요. 우주정거장에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네. 보고 보면은 예, 삼성 결혼식 안에 지금 표정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네. 박진혁 선생이 가서 첫 번째 데뷔전을 펼친 소감이 어떠냐 할 때 말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이제 그 송병우 선수가 지금 충격에 빠졌다. 네. 아, 이영환 선수가 되게 잘 얘기를 옆에서 해주고 있네요. 제가 다독여주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처음엔 다 그래요. 네. 처음부터 잘한 선수 없어요. 네. 뭐 허영무 선수나 이재동 선수나 처음부터 잘한 선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도 이걸 좀 약간 야구로 생각하고 그렇죠. 절망하지 말고 네. 네. 자,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릴지 아직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피하는 네. 스킬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약간은 네. 스킬이 좀 낮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자주 오시면 스킬 늘 겁니다. 네, 남자친구분이랑 이제 같이 오셨는데 네. 남자친구분이 이제 아마 e스포츠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보기 좋은 커플이신 것 같습니다. 시켜드리고 계시고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장 오늘도 역시 복주머니를 통해서 저희가 광고 나가고 있는 동안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영화 티켓이나 피규어 등등 굉장히 오늘 분위기가 아주 어떤 그 현재 그 플레이오프, 라운드 플레이오프 진출이냐 아니냐 정말 속이 타고 있는 오늘 또 경기를 펼친 선수가 달리 굉장히 현장 분위기 좋습니다. 자, 경기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세 번째 세트입니다. 신노열 선수와 최경민 선수의 경기 우주정거장에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는 SK텔레콤. 자, 일단은 11시 지역에 신도열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세트고요. 그리고 5시 지역에는 최경민 선수가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입니다. 네, 최경민 선수도 굉장히 경험 자체는 많이 된 선수예요. 그런데도 본선 뭐 코드에스나 이런 무대에 좀 제대로 자신의 얼굴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네. 좀 얼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럴 때 프로리그에서 잘하면은 이름은 다 떨칠 수 있잖아요. 네. 예, 기회가 왔을 때 항상 예, 잘하라는 말이 좀 하고 싶고요. 뭐 신노열 선수야 뭐 두말할 나위 없는 현재 최고의 저그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뭐 저그전에서 신노열 선수가 최근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IEM 예선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긍정한다라는 뜻이겠죠. 예. 네. 우리 고인교에서는 참 이제 인물도 좋고 해설도 잘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신노열 선수가 최근에 IEM 펠른 예선을 했는데 저그들을 잡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그에게 좀 떨어지면서 약간 신노열이 뭐 토스전 굉장히 잘하지만 다른 종족전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네.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최경민을 상대로 항상 기회가 왔을 때 잘하는 말이 좀 박진혁 선수를 보면서 저도 저때 잘했으면은 롱런할 수 있었을 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예, 그런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노열 선수가 토스전 되게 잘해요. 예. 저그전 잘하는데 뭔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기회 왔을 때 이기라고요. 아, 예. 그 네. 말인 거죠. 네. 박진혁 선수 얘기가 갑자기 나오시길래 네. 자, 신노열 선수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는 고인교에서 있고 자, 확장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여유 있게 하는 쪽, 네. 뭐 훨씬 더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쪽이 최경민 선수네요. 탈라모술 지금 가고 있는 게 신현 선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깨... 네. 어 이거. 아, 이게 이제 그 예 네. 협회에서 거신 건가요? 오. 협회 로고도 새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 팬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습이요. 아, 복주머니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예. 복주머니 받아가신 바랍니다. 약간 좀 그 젊음의 이미지가 좀 날 수 있게 아. 예, 그 로고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좀 그렇죠. 산뜻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네. 공모를 통해서, 네, 공모를 통해서 네. 그런 게 좀 뽑혔는데 네. 진짜 멋지더라고요. 네. 네. 참 세월이 바뀌어서 네. 뭐 여튼간에 신동일 선수가 최근 뭐 코드 S도 깔끔하게 진출하고 프로리그에서도 3승 1패 잘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저그전에서 네. 좀 삐끗한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네,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한 만큼 신동일 선수가 여기서 나 저그전 약하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부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게 뭐 최경민 선수죠. 발업도 빨리 하고 뭐 네. 어차피 신동일 선수는 잃을 게 많은 선수 그렇죠. 아, 새로운 예, 우리 네, 새로 로고죠. 공모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죠. 쓰이게 네. 될 협회 하고 네. 이스포츠 협회의 로고가 되겠습니다. 네. 잃을 게 상대적으로 없는 최경민 선수이다 보니까 신노열 선수의 뭐 빠른 산란모시라든지 이런 거 좀 배제하면서 게임을 해도 되잖아요. 네. 예, 그런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 네. 네. 그리고 신노열 선수는 발업이 지금 가스도 안 켜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여왕 많이 찍고 그 다음에 일단 일벌레 생산한 이후에 뭐 가시촉수 짓고 일단 수비자로 경기 운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네. 네. 원래 우주정거장 맵은 상대 본진과 내 본진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대군주로 가스를 채취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저글링을 보내서 뭐 기회만 된다면 본진에 난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발업한 네. 거 지금 봤죠? 예. 이게 정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신노열 선수는 자신의 의도를 감춘 게 중요하죠. 네, 보자마자 바로 가시촉수 네, 네. 건설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그러면서 오 일벌레 더 찍었죠? 예. 네, 신노열 선수는 일단 뭐 저글링에 대한 피해, 그러니까 저글링을 어차피 찍어봐야 내가 네 자 2층이죠 2층 네 2층에 이제 서서히 현재는 차기 네. 시작 어우 지금 뭐 자판을 두들기 계시기 때문에 뭐 하시나요? 자판도 되기 때문에 네 2층에서 약간 좀 스나이퍼의 느낌이 났어요. 네. 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벌레 찍어줬었던 최경민 네.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확장을 하나 더 그렇죠. 선택하고 있는 최경민 선수입니다. 네 상대방은 어차피 지금 일벌레 찍으면서 신시티 네. 하면서 저글링 발업 안 한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데 네 저글링을 발업한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 번째 확장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이점을 또 잘 활용해주고 있는 최경민 선수입니다. 진화장을 선택했던 모습이었고요. 뭐 가능하다면 자여왕 체제를 선택한 신노열 선수가 상대방의 대군주를 잡고 싶은데 최경민 선수가 좀 그런 플레이를 좀 저지하기 위해서 저글링을 좀 전진 배치시켜놓은 모습이죠. 네. 네. 그러니까 좀 팁을 드리자면 상대방이 발업이고 내가 자여왕 체제를 했을 때 네. 좀 6분대의 저글링 이동속도 업그레이드가 끝나잖아요. 그때 가시촉수와 진화장 두 동이 딱 완성되게끔 타이밍을 맞춰줘서 건드려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글링 일단 확장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글링을 더 찍고 있는 네. 신노열 선수입니다. 승발이 네. 자 여기 와서 일단 부화장 건설되는 걸 견제를 해보고 있는 오. 최경민 오 신노열 선수는 발업도 안 누르고 저글링을 거의 한 20개 가까이 찍었거든요. 네. 이제 선택했어요. 네. 저글링 선배들기 시작하고 최경민 선수 네 이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최경민 선수가 일벌레를 누를 타이밍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제 이멀티 부화장을 한번 노려보고 가는 거예요. 이건 약간 실수 같죠. 자 바퀴를 선택해주고 있는 최경민 선수입니다. 네, 바퀴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게다가 저글링도 맞춰서 뽑아주고 있어서 여기에만 휘둘리지 않는다면 출발이 좋거든요. 네. 네. 최경민 선수. 자 저글링 10마리 생산에 일단 바퀴까지 찍어주고 있는 네. 최경민 선수. 발업이 되려면 예.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발업이 안 된 저글링이라서 바퀴 숫자만 잘 보유하고 일벌레만 안 잡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 노림수예요. 심도열 입장에서 그거는 최경민이 깔끔하게 막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러면 최경민 선수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깔끔하게 막아낸 일단 바퀴를 네, 싸우는 진영 또한 신노열이 썩 좋진 않은데 발업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퀴 나오면서 이제 수비가 됐죠. 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바퀴 관련 업그레이드도 빨리 돌아가고 있고 예. 네. 자, 쫓기고 있는 신노열 선수의 저글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야 일단 바퀴 속으로 올려주고 있는 신노열 선수예요. 네. 모두 소진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신노열 선수는 멀티를 일찍한 그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왜냐면 유닛을 같이 찍어야 되니까 내심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제이멀티는 네. 최경민 선수가 먼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글링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퀴의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주도권을 네. 쥐고 나갈 수 있는 쪽이 최경민 선수란 말이죠. 자, 경력이 그닥 많지 않은 신노열 선수야. 이번까지 피해를 받으면 제이멀티 쪽 달려들면 자 일단 가시 촉수를 제거를 해. 1번 영화 영화 최경민 선수 결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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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여왕을 살려주고 그때 바퀴와 다시 한번 네. 빗대는 바퀴 빗바퀴 빗바퀴 어 여왕만 잡혀도 이거 큰 손실인데요. 네, 그 최경민은 발업이 끝나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네. 자 도망가고 있습니다. 일벌레 숫자도 이미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압박을 받는 쪽이 오히려 가난한 신노예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신노예 선수가 일벌레를 찍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까 나온 것처럼 저글링을 좀 빨리 소진하다 보니까 네. 일벌레를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력 찍어야죠. 막을 막으려면. 네. 네, 자 내려오고 있는 바퀴 빨간색 바퀴입니다. 신노예 선수. 사부하자 완전 힘에서 힘으로 압도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양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와. 자 보시는 것처럼 그것은 최경민 선수의 생각입니다. 오늘 차인이 두 명이잖아요. 네. 이영환 선수와 최경민 선수 어느 차인이 일단 이영환 선수 투수 거뒀거든요. 네. 자. 야 이게 지금 불안해서. 네. 불안해서 일벌레는 누르긴 눌러야 되고 눌러야 되거든요. 신노예 선수가. 아, 그렇죠. 더 벌어지죠. 계속 벌어지죠. 네. 네. 아 근데 최경민 선수가 지금 회처리도 하나 더 늘어나고 있고 병력 생산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빨라요. 때문에. 빨라요. 이게 바로 고랩이에요. 네. 좀 이 나 e스포츠 좀 봤다. 네. 이런 바로 분들. 잠복. 1년 이상 보신 분들. 네. 밑으로 가는 것보다 옆으로 가요? 화면 밖으로 네, 네. 사람한테 잠복이라니요. 아니 그니까 네, 은신 네, 은신 은신 네. 네. 자, 어쨌든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신도에서도 빨간 바퀴가 네 병력은 지금 당장 더 많이 뽑았기 때문에 네. 한번 스타트를 끊어보긴 하는데 쉽지는 네. 않습니다. 여기는 차경민 선수 본진이라서 쉽지는 네. 않아요. 네, 1번의 숫자는 일단 대충 맞춰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하장이 하나 더 많은 것이 최경민 선수고 이런 식으로 오염해버리니까 네. 예, 추가적인 펌픽이 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최경민 선수 슬슬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신노열 선수가 누려야 되는 것은 200 싸움입니다. 어쨌거나 저그대 저그저는 200에서 한 방 갈렸을 때 네. 뒤집는 경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네. 최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200이 됐을 때 무조건 200이 먼저 차는 쪽은 최경민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더 빨라요. 네. 네, 그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딱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가죠. 네,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최경민 선수의 파란색 바퀴. 자, 공일업은 먼저 방일업. 네, 그러니까 어차피 신노열 선수의 방일업이 되려면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공, 예, 공일업이, 자신의 공일업이 됐을 때 가는 거죠. 예. 네. 신노열 선수가 공방일업. 지금 역시 공일업만 되어 있는 최경민 선수입니다. 네, 여기 네. 공2업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잠복과 땅굴 발톱의 업그레이드 끝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견제. 자, 자 이거 흔들어 주면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신노열 알고 있어요. 네, 그냥 알고 있어요. 신노열. 그렇죠. 아, 이제 이거를 자, 벌떡 일어났는데 그걸 네. 줄여주고 있는 신노열 선수입니다. 네, 이런 네. 것들이 오히려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이업이 됐을 때 그냥 정면을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이업 끝났어요. 최경민. 최경민. 최경민 공이업. 갈 거면 지금 가야 됩니다. 신노열이 거기서 공방이업 끝난단 말이에요. 아, 근데 바퀴 수가 약간 더 많아. 그냥 후속 바퀴 하지 않았거든요, 최경민 선수가. 네, 자, 눈치 보다가 네, 신노열 거기서 끝납니다. 눈치 보다가 자, 골! 들어갔죠. 자, 신노열 선수 아직까지는 너클리드가 자, 바퀴 더 오고요. 바퀴 숫자 자 1열 행렬 쫙 눌러서 자 아직 공유업을 연출합니다. 업그레이드 아직 공방 업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안 됐거든요. 네 신노열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요만큼 남았는데 그걸 버텨 내느냐. 근데 여기는 신노열 선수의 기재기 때문에 일단 추가 속도는 신노열이 좀 빠르거든요. 자 네. 물러서 잡고 있어요. 지금 됐어요. 됐는데 자 방역이 아 신노열이 공이 방역 된 따라 붙어요. 따라 붙어서 잡을 수 있어요. 공방 이어 완료됐습니다. 신노열 그렇습니다. 신노열 선수고요.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추격전. 네 이렇게 되면 업그레이드 하나를 앞서는 게 신노열 선수가 되잖아요. 네. 예. 예. 그걸 좀 예, 늘려서 예, 예. 이번에 자신의 200이 되었을 때 예. 갈 수 있습니다. 또 최경민 선수는 2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2업. 네 2업이었고 네. 2업 된 쪽은 신노열 선수. 오 이번 역으로. 네. 흔들어주겠다. 노려볼만 하죠. 왜냐면 네. 감시군주가 거의 다 전진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 네, 이런 식의 플레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던져보는 거죠. 저글링과 감시군주. 감시군주가 있나 없나 한번 그쪽으로 한번 파보는 겁니다. 네. 네. 이건 약간 집결집 있습니다. 자 대군주가 이렇게 몰려가는 거. 네. 자 이쪽. 있어 있어요. 밑에 네. 쪽에 있네요. 요즘에 잠복 바퀴 싸움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흔히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미리 다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감시군주를 좀 띄우는 게 중요하죠. 자 일단은 몰려 내려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 대군주의 모습입니다. 최경민 선수 확인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이제 한 단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충분히 싸워볼만 하죠. 신노열 선수는 자 바닥 네. 일어서서 들이닥치고 있는 것 자 교정이 싸움을 잘못 나오지 않습니다. 신노열 선수가 네. 자 업그레이드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일단은 그대로 교전을 선택하고 있는 두 선수 여왕도 예 여왕도 와서 막 수혈 걸어주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죠. 네. 어쨌거나 그러니까 최경민 선수의
집 앞이니까 네. 막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나오는 걸로 후속이 자, 빠르니까 네, 업그레이드 한 단계 차이를 극복을 집 근처란 이점 실력 이점 네. 네. 지금 어차피 2점. 바퀴를 26개나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이면 싸우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이거는 수비를 하고요. 예, 국지전을 펼쳐봤던 최경민 선수 만만찮게 항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의 진영을 흐트러놓기 위해서 지금 4시. 엄청난 노력을 예, 하고 예. 있는 거예요. 자, 여기저기서 난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안쪽 파고도 있는 잠복 바뀌어 있고 그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집중은 지금 여러 군데서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요거 막아섰고 최경민 선수 막았고 여기도 또 와요. 여기도 진화가 될 거 30군주가 네. 네. 그래도 어찌됐든 일단 뭐 아직 이업이 안 된 시점이라서 최경민 선수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집합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치고 있는 신나울 선수입니다. 네, 다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네, 여기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프로 게이머라고 해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네.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전 병력이 다 움직이기도 지금 5시. 애매하고. 네, 이런 식으로. 예. 네, 이것도 지금 2대1 싸움이라 빨리 이쪽에 병력 추가로 보내야죠. 예. 신노현 선수는 8가스 확장기지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군락이나 네, 새로운 유닛이 나온단 말이죠. 네. 자 바퀴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 위치도 신노현이 좋아요. 감싸들고 있는 신노현 선수고요. 아직 네. 방협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최경민. 자 방협이 좀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대로 교전 선택하고 있는 최경민 선수. 네 업그레이드 앞서가고 있는 신노현 선수. 그리고 1조명에 돌아서 5시를 치고 있는 신노현 선수. 2차적인 공격 병력 여기서도 줄어들고 네, 네 여기서 타격 있고 말씀하시죠. 이미 5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슷하게만 싸워줘도 신노현은 이득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싸움이 아니라 빨간색이 남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네 이거 만약에 부하장까지 깨지면 격차가 벌어지는데요. 여기 부하... 6시도요 깨졌어요. 부하장 깨졌습니다. 네 신노현 선수 득점. 여기도 득점. 오 취소 못했어요. 취소 못했어요. 오. 네. 완전 말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선수가. 막 신노현 선수 입장에서는 마음이 느긋해지죠. 네. 네.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하면서 이후에 막 팔가스 이후에 감염증 막 이런 식으로 경기를 굳혀도 되고요. 자 안쪽으로 타고 있는 잠복박 떠 있는 여기도 있고 5시도 있어요. 5시도 와 또 들어갔어요. 여왕 또 잡힐 수도 있고요. 이게 막는 4시도 야 다 또 여러 군데 살리고 있어요. 예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예 그렇죠. 지지경을 지지선하고만은 최경민 선수와 신노현 선수의 아주 입체적이고 다양한 공격 결국에는 막아내지 못하는 최경민 선수고요. 신노현 선수는 씩 웃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진짜 바퀴 싸움은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매력과 재미가 있는 싸움이고요. 원래 공격하는 쪽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최경민 입장에서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신노현 선수의 호수비가 좀 빛났던 거죠. 네. 1차적인 위기를 네. 신노현 선수가 막아내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턴이 넘어가고 오히려 이제 공수가 전환된 모습이었습니다.